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반란 사태와 관련해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통제력 상실이 입증됐다며 서방의 무기 지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대국민 연설에서 세계는 러시아의 보스가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며 우리가 F-16 전투기 또는 에이테큼스 미사일을 요청하는 것은 공동방어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